뭔가 될듯될듯 하면서 또 잘 안 되는, 그리고 주변에서 뭔가 자꾸 나의 것을 뺏어가는 느낌이 자꾸 들 수 있단 말이에요. 나를 내려놓는 생각을 가지시면 될 것 같거든요, 올 한 해는. 2021년도 신축년이잖아요. 네. 그래서 소띠 운세를 한번 봐주시면 어떨까. 당연히 나이는 25부터 됐죠. 25살 소띠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번 연도 솔직히 나가는 삼재잖아요. 네. 주변에 솔직히 관제 구설로 인해서 억울한 일을 많이 겪을 수 있어요. 네. 사사건건 괜한 일에 시비가 걸릴 수 있으니까 네. 이럴 때일수록 말을 아끼는 게 좋고요. 네. 그리고 직장이나 주변에 시기 질투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네. 내가 조금은 올라가기가 힘들 수가 있으니 조금은 조심하시는 게 좋고요. 네. 그리고 경쟁자가 참 많대요. 그래서 좀 답답한 한 해가 될 수 있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조금은 작년에는 내가 뭔가 술술 풀리는 한 해였다면은 작년 말부터 해서 이 운기 자체가 들어와요. 삼재 같은 경우에는. 네. 근데 올해부터는 조금은 내가 뭔가 될듯될듯 하면서 또 잘 안 되는, 그리고 주변에서 뭔가 자꾸 나의 것을 뺏어가는 느낌이 자꾸 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조금 더 노력을 해야 되나 라는 생각보다는 나를 내려놓는 생각을 가지시면 될 것 같거든요, 올 한 해는. 그럼 25살 분들은 네. 운세가 좋진 않은 거네요? 네, 올 한 해는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두 번째, 37 분들이시죠? 37살 소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답답한 마음이 작년 한 해 많았을 거예요. 근데 올 한 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움직여서 나아가야 될 시기란 말이에요. 소띠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더딘 삼재였을 거예요, 굉장히. 더딘 삼재는 뭐예요? 그러니까 뭔가 될듯될듯 하면서 안 되는 느낌. 막혔다 풀렸다, 막혔다 풀렸다 하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런 삼재였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만 이제부터는 뭔가 본인이 행하는 대로 하거라 라는 느낌이에요. 그러다 보니 이제 올 하반기부터는 자기가 웃는 모습을 볼 수 있다고 하시거든요. 근데 웬만해서는 이동문서는 잡지 말거라 라고 이렇게 저희 신령님들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사문서나 이동문서 같은 경우에는 잡지 않는 게 좋고, 승진문서 같은 경우에 들어와 있으니 승진문서는 좀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좀 높다라는 게 좀 보여지더라고요. 49살 소띠분들 같은 경우에도 문서 운 자체가 들어오는 한 해예요. 문서를 대신에 잘 잡아야 돼요. 나가는 삼재지만 문서가 잘 들어온다면은 굉장히 이분들은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한 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49살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투자나 뭐 그런 것들을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어요. 문서를 잡을 때. 그러니까 정확한 투자 같은 경우에는 하시는 게 좋은데 뭐 좀 애매한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 좀 잘 알아보신 다음에 돌다리 또 두들겨 보라 그러잖아요. 그런 식으로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61세 분들 같은 경우는 몸수로 치는 한 해가 될 거예요. 네. 나가는 삼재다 보니 몸수로 치는 한 해가 되겠구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칼을 댈 수 있는 수전이 보여요. 그래서 미리미리 건강검진을 좀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네. 그리고 암이 좀 많을 것처럼 보여져요. 그래서 건강검진을 좀 미리미리 받아보시는 게 올 한 해는 굉장히 좋을 것처럼 보여집니다. 이제 전 영상에서 네. 사실 선생님 그 삼재풀이 홍수맥에 관련해서 네. 영상이 나갔었잖아요. 이렇게 지금 만약에 선생님 말씀대로라면은 이제 25 네. 그리고 49 일순 하나 이분들은 어쨌든 간에 시비 구설 수도는 관제 네. 몸수 이런 것도 굉장히 안 좋단 말이에요. 네. 그런 것들이 안 좋은 상황에서 삼재풀이를 했을 때는 조금 괜찮은 물론 다 막아줄 수는 없죠. 네. 뭐 근데 그치만 내가 그때도 말씀드렸잖아요. 큰 거는 작게, 작은 거는 아예 없어지게끔 막아줄 수 있는 게 홍수맥이라는 거라고.